가수 겸 연기자인 유진이 얼마 전 한 제약회사에 지명 광고 촬영을 마쳤는데요. 파티장 같았던 CF 촬영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한남동의 한 스튜디오. 화려한 파티복을 입은 유진이 한창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섹시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인데요. 파티요.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조촐한 파티지만 특색이 있고 나름대로 기억에 남을 만큼 화려한 그런 거. 드디어 시작된 촬영. 귀엽고 깜찍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유진.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날 그녀의 어여쁜 모습을 담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는데요. 카메라 앞이 오랜만이라 그런지 다소 쑥스러워했습니다. 아, 창피해. 그러나 쑥스러움도 잠시. 금세 자연스럽게 음악에 맞춰 섹시한 포즈를 선보이는 유진. 그녀의 싱그러운 매력으로 스튜디오와는 온통 훈훈해집니다. 저는 연말 파티에서는 언제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연예인 유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 팬들에게 인사말부터 한마디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기뻐요. 네. 예. 네. 오늘 사진 촬영을 하러 왔어요. 예. 무슨 사진? 제가 예전에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랑하기라는 캠페인의 홍보대사로서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예, 그 홍보대사 일로서 또 오늘 지면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날 촬영은 당당하고 발랄한 여성의 이미지를 내세운 연말 파티가 컨셉이었는데요. 유진과 함께라면 연말 파티 즐거울 것 같죠? 정말 연말 어떤 파티에서든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의상이에요. 네. 혹시 연말 파티 계획 있으세요? 파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직은 없고요. 잡힌다면? 잡힌다면 재밌게 연말을 보내야죠. 보통 때는 파티가 있으면 어떤 의상을 입고 가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심플하면서 그래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 예를 들자면? 글쎄요. 제가 원래 청바지를 좋아하는데 네. 좀 발랄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파티 때는. 네. 그래서 청바지에 청바지 노멀하니까 위에를 예쁜 탑을 입어준다든가 모자랑 함께. 예. 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럼 파티에서 정말 유진 씨가 마음에 드는 남성분을 만난 거예요. 그 남성분한테 대쉬하는 방법. 우선 눈에 띄어야겠죠. 어떻게 눈에 띌까요? 앞을 지나다녀야 돼요.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그럼 매력적인 표정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너무 노골적인 것 같고요. 무관심한 척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예. 노하우군요, 그게. 절대로 먼저 눈길을 주면 안 되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면 좋을까요? 무관심한 척, 하지만 눈엔 띄어야 돼요. 무관심한 척, 왔다 갔다 계속. 이번엔 편안하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은 유진. 작가의 요구대로 바닥에 담요까지 깔고 편하게 누워서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편하세요? 아니요. 편해 보이시는데.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촬영이 시작되자 누워서도 갖가지 귀엽고 깜찍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유진. 이번에는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이 넘쳤습니다. 너무 편안한 촬영이라 그럴까요? 유진의 촬영 도중 잠시 잠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단잠을 깨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촬영장에 놀러온 꼬마 손님. 안녕. 아이를 보자 금세 화색이 도는 유진. 유진 씨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만 보면은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그리고 보면서 유진 씨가 혹시 벌써 결혼하실 나이가? 저희 어머님은 저를 낳으셨을 나이죠,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좀 많이 요새는 좀 늦게 가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가는데 예,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기 엄마가 되면 정말 아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줄 것 같으세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사랑 표현도 듬뿍 해주고 대신에 전 굉장히 엄한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버릇없는 아이들은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버릇 있게 키울 거예요. 참 오랜만에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난 유진과의 데이트. 섹시하면서 여성스러운 그녀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올해까지는 좀 더 쉴 것 같습니다.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내년에 많은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기대하신 만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인사까지. 네.